대기로부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랜만에 제가 베란다에서 야밤에 분갈이를 합니다. 먼노가 아픈 애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케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착각에 제가 아픈 먼노들을 갖고 왔는데 안 돼요. 케어가 안 됩니다. 갖고 결국에는 제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다시 키핑장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, 요 먼로가 6월 29일 날, 8월 14일 날,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 분갈이를 했는데, 요 녀석이, 아, 뭐지, 이거? 묘하게, 좀 한번 살바위 오르는 듯 하더니, 다시, 아, 여기, 아, 이게 또 새똥이었네. 이거는 또. 새똥이 여기 들어앉아갖고. 뒤를 봤더니 새뿌리는 나와요. 새뿌리는 나오는데 왜 얘가 활짝을 막 뿌리를 좀 물을 확 끌어당겨갖고 이게 좀 한번 이렇게 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지금 보면 깊숙이 이렇게 파낸 게 보이시죠? 제가 이렇게 이렇게 깊숙이 파내갖고 요 녀석을 진짜 살려냈죠. 자, 요 이름표는 그대로 가고 얘를 이제 여기 납작분 여기에다가 해갖고 제가 이제 다시 또 도전할 거예요. 여기에 있던 먼로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화분 탓이 아니에요. 화분 탓이 아니고 자 깔망을 어하하 기가 막히게 깔망이 안 맞네. 아 가위 안녕 깔망이 어디 갔지? 그게 딱 좋아요. 여기 딱 여기도 딱 미리 해놓고 요거 그대로 다시 쓰고 그대로 다시 쓰고 요 녀석을 원래 먼로는 여러분 납작분에다 식재를 하면 좀 예쁘게 크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요 화분이 입구가 상당히 넓잖아요. 넓어서 제가 요 화분 선택했어요. 계속. 이렇게 식재를 하고. 뭐할 것도 없어요. 할 것도 없고. 아, 나 진짜 저게 그 새의 그것인지도 모르고. 와, 뭐가 묻었어? 이렇게 했더니만은, 아, 참. 하고, 숟가락 갖고, 살방살방 먹여서, 얘는요, 제가 바로 물을 먹일 거거든요. 그 하얀 뿌리가 있기 때문에, 한 번만 물을 먹고, 뿌리를 확 내리면, 금방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. 저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얘는 진짜,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.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. 얘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서 얘는 제가 이제 꼬지를 이용해 갖고 다시 한번 또얘 이제 살려 적응 뭐야 여기 이 화분에 활착시키기 이 화분에 활착시키기 프로젝트를 또 합니다. 참 얘가 좀잘 되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뭘 갖고 왔냐면 향이 엄청나게 좋은 요 피쉬 포르미를 제가 키핑장에서 갖고 왔거든요. 향기가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. 그리고 우리 짝꿍이 베란다에서 운동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우리 큰아들은 또 운동한다고 걷기 러닝 한다고 나가고 우리 짝꿍은 베란다에서 운동한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똑같은 이 화분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했던 국산 수제 화분인데 행복한 꽃그릇에서 특가로 판매를 했어갖고 진짜 완판 금방 완판됐어요. 이 화분 제가 수정토에다가 얘를 해갖고 한번 뿌리를 어떻게 내려보려고 했는데 수정토가 생각보다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. 갖고 포기. 그건 아이고야. 그래서 새 뿌리를 그냥 화분에서
내기로 결정을 했어요. 다시 하고 얘를 요화분에다 분갈이 하는데, 여러분 요 다육이가 어떤 다육이냐면, 제가 그 꽃나루 다육에서 22,000원인가를 주고 산, 얘가 먼노 변이에요. 먼노 변인데, 먼노 변이라서 그랬던 건데, 그런지도 모르고 얘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잘랐어. 잘랐는데 또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이러고 또 꼬집었어. 멀쩡해. 그래갖고 그거 보고 증상이 똑같은 많은 분들이 내건안 하기를 다행이라고 막 그랬었던 그 먼노 변이. 지금 키핑장에서는 아랫부분에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. 뿌리 부분에서 지금 애기가 두 개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약간 삐뚤어졌나? 이렇게. 여기서는 수정토에다가 해놨다가 실패. 수정토는 관리가 안 돼요. 물을 좀 자주 챙겨줘야 돼. 여기도 이제 이것도 가드를 세웁니다. 가드. 요 꼬지도 다 판매를 하는, 여러분들 구매 가능한 그런 꼬지들. 움직이지 않게. 제가 워낙에 또 많이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뿌리, 우리 이번에는 꼭 내리자. 이렇게 해서 먼노를, 아픈 먼노들 제가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분갈이를 한번더 하고, 요 녀석들은 그냥 키핀장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. 요 녀석들 기록 좀 해줄게요. 제가 좋아하는 먼노들. 이 먼노는 제가 좀 한동안 얼마나 키웠나? 이건 한 2, 3년 키웠나? 2, 3년 키운 제 먼노. 생장점 주변으로 너무나 황홀한 색감으로 지금 묵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예뻐라! 사실은 먼노의 최상 그런 어떤 그런 쉐입은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. 입장이 짤뚱하고 얼음각처럼 따글따글해지는 그런 그 모형을 이제 최고 이제 먼노 예쁜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, 저는 살짝 입장이 길어요. 근데 요 녀석들 먼노 편이, 얘는 먼노. 요 녀석 저 아파갖고 베란다로 갖고 오면 내가 좀더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, 그거 착각이었어요. 착각이어갖고 다시 이제 키핑장으로 가져가려고 분갈이를 했습니다. 요 상태로 좀 뒀다가 키핑장으로 가져가서 요 진짜 가죽밖에 안 남은 잎에 다시 생기를 조금 불어넣겠습니다. 향기로 힐링하는 피시포름이 너무 좋아요.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향기 매일매일 맡고 싶어서 키핑장에서 베란다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할 때도 옆에 이렇게 향기를 향기가 지금 출현하고 있어요. 이번 시간 아픈 다육들 제가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얘는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물을 줄 거고, 얘도 화분에 약간의 습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면관수 할 건데요. 잠시만요. 오늘 우리 막둥이 김치볶음밥 해준 햇반이에요. 햇반 용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갖고 저면 밑바닥으로 살짝 이렇게 물을 조금 제공하는 방식으로 뿌리내림에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. 제가 마감토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. 마감을 하는 게 의미 있는 분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예쁘게 키운 먼노 함께 출연하면서 제 지금은 못난둥이지만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께 꼭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먼노 변이와 먼노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.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